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이란 글자가 자꾸 어른거립니다. 오늘은 중국 작가 루쉰이 쓴 고향이란 제목의 단편 소설을 소개합니다. 20년 만의 귀향길, 하지만 주인공은 착잡합니다. 쇠락한 집안 가산을 정리하고 늙은 어머니와 어린 조카를 타양으로 이주케 하려는 귀향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고향은 인심 좋고 인정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다시 찾은 고향에서 그는 남의 것을 몰래 훔치거나 아예 대놓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만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오래전 집안 머슴의 아들이었던 윤토에게서 1920년대 중국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때문에 늘 반토막이 나고 마는 수확물들, 그나마 작은 이익이라도 건지려니 그마저도 가로채가는 권문 세가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손해만 나기에 차라리 일을 그만두려니 그마저도 하지 못하면 안 되겠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손해보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절. 살기가 너무 힘드니 인심이 교활하고 각박해질 수밖에요. 윤토는 신세 한탄을 마친 뒤 향로와 촛대를 얻어갑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복을 빌 때 쓰는 도구들이지요. 지식인인 주인공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윤토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지요. 보이지 않는 신에게라도 빌어보려는 윤토나 보이지 않는 미래에 희망을 품고 있는 자신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건데요. 원래 미래란 보이지 않는 법, 희망이란 것 자체가 현재 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일 텐데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요. 세상의 모든 길도 처음부터 나 있던 건 아니었고 사람들이 자꾸 다니다 보니 반듯한 길이 되어버린 것처럼 길 없는 곳에 발을 내딛고 걸어가다 보면 분명 반듯한 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이란 길을 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쇠락한 고향을 떠나온다는 오늘의 책 루쉰의 단편 소설 고향입니다.